경남 창원의 한 재활병원. 이쪽 말고 이쪽 말고. 아니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 말고 어디 가려고? 야, 가자 저쪽. 엄마의 계속된 만류에도 결국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이. 7살 정원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는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저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차 오는데 길에 한번 또 뛰어들어가지고 막 잡긴 했는데 위험하고 그리고 뭐 창틀 같은데 앉아 있어가지고 까딱했으면 뒤로 넘어가면 또 위험한 게 없어. 자, 보자. 시작! 하면 출발하는 거야. 준비, 시작! 출발! 밑에 보고 다른 데 보면 안 돼. 밑에 봐. 정원이 밑에 봐야지. 힘들어. 자. 사실 정원이는 3번, 13번 염색체 미세결실로 또래보다 발달이 현저히 늦은 상태인데요. 자, 꼬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원이의 몸은 늘 상처투성입니다. 게다가 낮은 인지 탓에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다시 볼까? 갈라고. 엄마. 바로 돌발 행동이 원인인데요.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어 늘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탑친다. 발 아야 한다. 발 아야 한다. 정원이는 균형 감각이 떨어질 뿐더러 신체 인식이 아직 자기가 내 신체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려워해서 네, 아직 균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치료를 마치고 또 다른 치료를 위해 이동하려는데요. 차가 많은 곳에서도 정원이의 돌발 행동은 계속됩니다. 응, 와. 아직도 아기 같은 정원이를 볼 때면 엄마는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조금 그러니까 조금 늦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둘째가 이제 태어날 쯤에 아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번 검사를 하게 됐어요. 괜찮겠지 했는데 그런 염색체 미세결실 그런 게 딱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던 정원이 무호흡증과 함께 심장, 콩팥에도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곧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3살 무렵 염색체 미세결실 판정을 받으면서 투병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남 창원에 위치한 정원이네 집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원이 밑으로 두 명의 어린 동생이 더 있다 보니 집안은 늘 시끌벅적합니다. 이거 아침 링거 쓸게. 싫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거라고. 지금 아이스크림 안 돼. 밥 먹고 나야지. 엄마 싫어. 세 명이다 보니까 한 아이스크림 맞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남겨지니까 좀 저렇게 하더라고. 한창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원이부터 챙기다 보니 늘 뒷전인 예진이와 성원인데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한 엄마입니다.
한편 정원이가 정수기 앞에서 장난을 치며 조용히 사고를 치는데요. 에이, 정원아, 정원아. 그 당시 아브라함은 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7살이지만 2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잘잘못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원이. 아직 대소변을 가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지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성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또 몇 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살 정도, 2-3살 이 정도. 정원이가 하루빨리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원아, 버스 어디 있어? 버스. 그 기대함으로 오늘도 희망을 그려봅니다. 이거는 방지턱, 방지턱. 성원이가 태어났을 쯤에 막 옹알이 할 때, 그때 정원이도 같이 막 옹알이처럼 응 이런 거 하다가 그때 막 엄마 이런 말을 몇 마디 했었어요. 그때 오 이렇게 해서 말문이 트일 건가 보다 이런 했었는데 그게 또 지나고는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때가 처음 말한 거예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엄마랑 처음 들으셨어요? 엄청 좋았죠. 사실 저희가 그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만에 들으셨던 거예요? 모르네. 아침부터 새아이를 돌보느라 분주한 엄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을 돌보는 건 자정이 넘어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아빠의 몫인데요. 아빠 역시 피곤한 몸이지만 하루 종일 어린아이 셋을 돌보는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간이 있을 때면 이렇게 손길을 보태는 아빠입니다. 왜? 근데 나 자꾸 부르네. 보통 마치고 오면은 한 11시 반? 12시? 자정 연결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면은 애들이 다 자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들 이제 뭐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등원하기 전에 지금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잠시 후 아이들을 뒤로 하고 아빠가 출근길에 오릅니다. 식구들한테 미안할 때가 언제세요? 식구들한테 가장 미안할 때가 지금 이제 이럴 때죠. 이제 다른 휴일이나 공휴일 같으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전부 어디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 외출을 잘 못하고 또 아빠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미안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시내를 순환하며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아빠의 일인데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아빠인데요. 정원이가 태어날 무렵 운영하던 사업까지 기울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감사와 소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원이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 있고 정원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물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정말 이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주머니하고 집을 다 뒤져봐도 정말 100원짜리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벌 수 있는 물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주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너무 물질에만 이제 또 연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고쳐 주시기만을 이제 기도해야죠. 가정의 생계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아빠.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도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3번, 13번 염색체 미세결실록.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7살 정원이. 이 땅 가운데 아이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이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일 아침 엄마와 정원이 그리고 예진이가 어린이 예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돌발 행동을 하는 정원이를 돌보느라 분주한 엄마인데요. 그럼에도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찾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이도 좋아하는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 시간. 그리고 잠시 후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메고 있었지요? 우와 예진이. 언약궤. 퀴즈를 마치고 선물을 받은 예진이가 부러운 정원이. 그런 정원이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 문제. 정원이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정원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모양인데요. 이 모습 이대로도 좋으니 주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저는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둘 키워도 힘든데 또 둘 다 이렇게 뭐 건강한데도 힘든데 아픈 자녀와 함께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뭐 얼마나 힘들까 좀 안쓰러울 때도 있고 뭐 그런데도 별로 힘든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이번에는 가족 모두 대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주 이 시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배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한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정원이를 치유하여 주소서. 정원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무호흡증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앰뷸런스 타고 실려갔었어요. 병원에. 그래서 이제 정원이를 입원시켜놓고 나오면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호로지 매달려서 계속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뭐 염색체, 미세결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이제 어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다음 날. 정원아, 선생님이랑 수업 잘해야 돼. 알았지? 어? 응 한 거가. 어이구 잘한다.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마음과 달리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정원이와의 실랑이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아니죠. 가자. 정원아 좀 아니 아니. 내가 이리 가자. 아니 아니. 이쪽이야. 배정. 가자 가자. 이리 와. 배정아. 똑같은 이 일상이
얼마나 더 반복되면 정원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반바지, 그렇지. 오, 양말, 그렇지. 치카, 어디야? 치카 찾아줘. 그렇지, 칫솔. 화이팅, 잘했다. 더디지만 자신만의 시간표에 맞춰 성장해 나가는 정원이. 그런 아이를 엄마는 언제까지고 그림자처럼 지켜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정원이에게 꼭 듣고 싶은 그 말을 듣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말을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요?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으셨어요? 엄마! 평범한 애들은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정원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 했고 다시 엄마라는 저를 보면서 엄마라고 정확하게 그 말을 먼저 하면 좋겠고 그래 엄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정원이를 응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아이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 하지만 아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